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공로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의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예.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도 부정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예? 자기가 의롭다고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다고 해도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천국을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 예?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렇게 하는데 예, 아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이제 말씀 비유가 있잖아.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계명만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막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막이라고, 은혜의 성막. 그래서 그 은혜의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거니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걸 들었으나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로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이요. 근데 주님은 이 율법을 여러분 폐기하기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오신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얘기하고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무섭게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의의를 행한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요 여러분 아주 패역한 삶을 살아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막 그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막 아주 말씀으로 그들의 행위를 그냥 여러분 발가벗기듯이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예?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의 의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의 선을 여러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요 여러분 천국 오라는 말씀이요. 복이 무엇인가? 천국 가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을 전에 어떤 분들이 막 이걸 막 해석한다고 막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막 책을 썼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돌을 닦듯이 수양하듯이 자기 절제 자기 내면의 막 어떤 훈련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요 정말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을 깊이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 회개해서 임하는 천국이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해서 임하는 천국이 뭐예요? 회개해서 임하는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인간의 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인간의 거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너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천국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 여덟 가지 복에 대해, 팔복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게 다 천국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게 그게 영원한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늘의 부여를 추구하지 이 땅에 여러분 부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땅의 부여를 자랑하잖아요. 막 멋있는 막 차를 타고 막 캠핑카를 타고 막. 요즘에 그런 게 막 예? 유행이잖아요. 유행. 유행을 쫓아가지고 막 자기의 부여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 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안 부러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부러운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부러운 게 뭐가 부러운가 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여러분 8가지 복에 대해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부여를 추구하는 천국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날마다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요구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돈에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참된 만족을 얻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미웠는데 이제는 불쌍하다는 거, 불쌍하다는 거. 그 인간이 누군가 하면 자기 남편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미웠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랑이 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남편이 불쌍하다는 거, 불쌍하다는 거. 그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긍휼의 축복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 가운데 들어가게 마음이 청결해지죠. 성령의 사람이요. 싸움닭처럼 싸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요. 화목의 사람이요. 화목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바로 로마서 8장 메시지를 보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그 의의를 행함으로 세상에 빛된 역할을 예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 인간의 어떤 여러분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 폐기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삶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절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림이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구약성경에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어떻게 행합니까? 율법의 정신을 주님이 그 다음 말씀부터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루느냐?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겠죠. 여러분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덧입는 주님의 의요 주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21절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5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기다리라.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게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그럼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를 파괴시키면 여러분 지옥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빨리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예? 빨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성령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고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이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정신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사랑을 행하고 성령으로 선을 행하고 성령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한 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의를 덧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절대 은총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은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온전해집니까? 완전해집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